자, 빨리 갑시다! 오늘은 세컨지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빠동입니다. 허이! 아, 이거 용술사 뽑아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굴리죠? 한 번에 두 개. 한 번에 두 개. 그렇지. 아, 좋았어요. 빠른 판단별, 이것도 못 참죠. 아, 미치겠네. 이러면은, 확실히, 근데 돈이 좀 딸리긴 하다. 이게, 아이템 하나 대신에 돈 나왔으면은, 전부 다 삼성 찍었겠다. 이러면은, 이번 판은, 이미 우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가, 연승까지, 싹 가능. 자, 보상 받아주고요. 칠별 보상. 이날의 삼성 슛! 가라, 자. 블라디도 두개 남았고, 좋습니다. 아이고, 삼성이 두 개에요. 어떡하죠? 그러길래, 니들도 플랫 증강체 나오면은 리롤 굴려서 빠른 판단 찾아. 그럼 돼. 야, 근데 이거 웃기겠다. 이거 빠른 판단 뽑았잖아요. 만일, 저주받은 왕관이나, 잔혹한기야 만나면 귀엽길 것 같은데. 나한테 질거 아니야, 그 사람들. 아, 아쉬운데. 자, 보상 계속 먹어주고요. 이거는, 락스 올려주겠습니다, 락스. 봐봐, 이 파워가 다르잖아. 삼성이 초반에 나와봐. 이게 게임이지. 아, 뭐, 이거 구인수 디달리도 하나 가져가면은 국밥이겠죠? 어차피 템 나오니까. 자, 보상 계속해서. 아이고, 벌써 아이템 미쳤고.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다 이기지. 이거 레벨업 안 치고 싶은데, 왜냐면은 좀 즐기고 싶거든. 레벨업 안 쳐도 이겨요. 블라디도 삼성 찍으면 좋으니까 레벨업 하지 맙시다. 그냥 이번 판은 모든 별 챔피언한테 템 준다고 생각하고 가도 될 듯. 이게 좀 이상적이죠. 야무지게 5연승까지 따봉. 좋은데, 블라디 한 마리 찾고 가자. 한 마리 매력긴 해. 다르스. 블라. 그렇지. 5별까지 깔끔하게 좋습니다. 아, 탭안 넣어도 되겠는데? 탭불망 일단 아껴? 아, 이거 굳이 쓸 필요가. 그리고 지금 3, 6, 9, 10, 11, 12. 12 보상입니다. 벌써 빠른 판단. 좋아요. 근데 나도 좀 흥하긴 했는데, 여기 별또 있거든? 뜻밖의 횡재 별도 미치긴 해, 지금. 나보다 돈이 훨씬 많아. 근데 뭐, 어차피,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 아, 경량급 나쁘지 않은데? 1코, 2코 많잖아. 그럼 초반에 이걸로 더 트럭을 몰면 된다. 후반에 버리더라도. 개꿀 좋고요. 아이고. 요 정도. 염념이는 나중에 사도 돼. 일단은 돈을 모으고, 도장도 하나 쓰는 게 좋겠죠, 이러면. 도장 스카너 하나 딱 든든하게 구원으로 가져가고, 태블망까지 딱 든든하게. 이게 초반에 어떻게 지냐, 진짜. 아, 오, 여기도 쎄! 황술지, 이성리시, 전투마법사 3에다가 전축. 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리신이 인피복원 있어도 내가 이겼겠죠? 아니, 그건 아닌가? 아무튼 이겼으니까 됐어. 와, 이거 근데 생각보다 빡세. 뜻밖의 횡재 별도 개사기인가 봐. 하지만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 뭐 무슨 아이템을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죠. 이게 경량급이다 보니까 쇼진이 엄청 좋거든. 럭스가 공속이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쇼진 럭스 하나 하고. 아, 구경 온다. 사람들이 구경 올만해 근데. 그리고 거학을 니달리 주자. 니달리가 초반에 조금 더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가도 돼. 아무렇게나.
여기서 여기도 별. 근데 되게 급이 다르죠. 째면서 가는 별이랑. 이판 조금 욕심 부린다면은 아, 진짜 전승우승도 될 만한데? 이거 하늘이 억방판이거든. 라이엇이 이거 1등 못하면은 안됨이라고 준판이랑. 전승우승 갑시다. 상대 너무 폭력적인데? 잔인해라. 자, 칠레 도착했고요. 방끝까지. 아, 멋있다. 근데 방끝은 좀 애매하긴 해. 방끝을 어디다 주냐? 쉬워요. 아, 이거 바루스 2성만 찍고 갈까? 리롤 좀만 쳐가지고. 싸일 2성이랑 기대값이 있거든? 리롤 기대값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았어. 이거면은 다 했어. 별 보상 하나 올렸어. 밤끝을. 니달리밖에 없네요. 딱히 넣을 만한 챔피언이. 그냥 니달리 나중에 민첩 사수 같은 거 넣으면 좋긴 한데,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거 근데 꼭 이렇게 넣으면은 바로 나오긴 하더라. 아, 이 버프 대 사이펜과 시오유지만 그냥 1,2코어한테 역전세계 당해버리기. 여기 나중에 용룡도 되긴 하겠다. 코어네 하나 더 먹으면은 그냥 불가능한다는 소리죠. 이러면 유물 먹을 만한데, 인피복은 노릴 만한데. 가자. 록스템 줄까 그냥? 어차피 앞라인템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서 이렇게 놓고 바로 써주도록 합시다. 아템을 아까 말했죠?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아이고 선생님! 피12에서 뭐야? PCB에서 R은 좀 아니지 않냐? 이 정도면은 할복 인정합니다. 저게 할복이지. 뭐가 할복이냐? 이거 내가 봤을 때 럭스 2성으로도 우승 가능함. 3성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별대가 충분히 2성으로도 값어치가 있다 이거야. 이온 충격기를 하나 만들까? 아, 거결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그냥 템다 쓸게요. 모든 챔피언 풀템 느낌으로. 이거가 욤욤이냐 릴리아 탈리아냐인데, 릴리아 탈리아가 그래도 2성작 됐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게 맞겠지? 그냥 죽여버려. 다 죽여.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마인드야. 근데 확실히 좀 세지긴 했어요. COU가 버프되고 나서 괜찮긴 한데, 얘는 단점이 너무 명확해. 얘는 자야한테 너무 약하거든? 원거리한테?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래놓고 나중에 영 될 수 있어. COU 좋아요. COU 겁나 좋습니다. 상대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먹을까? 이거 먹어도 돼. 앞라인만 가져가도 되거든? 앞라인만. 좀, 게임 노양심이긴 해. 오! 1, 2, 3, 4, 5, 5용. 아, 여기서 이제 6룡을 하려면은 포오네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9렙을 가야 됩니다. 제가 또 6렙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왕관을 먹거나, 일단 9렙이 기본 전제고, 저주받은 왕관을 먹거나 플레이징 강체로 용의 영혼인가 그용 심장인가 그거 하나 먹거나, 그거밖에 없어. 포오네 2개 만들거나. 그래서 아하. 6룡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아, 굳이 그거 이걸 근데 진짜 이 악물고 별을 왔어야 됐냐. 이거 제가 이깁니다. 보여드릴게요. 앞라인 방템이 내가 훨씬 좋거든? 봐봐. 이게 경량급 차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되죠? 하나도 쫄지 않았어. 쫀다는 감정이 뭔지 몰라. 아, 솜 귀엽죠? 이거는, 잠깐만. 야. 사소해. 니달리가 남아있기. 오케이, 앞라인이 결국에 차이가 난다. 손 들어가시고 카타. 왜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아이템이 잘안 나오네요. 한번 레벨업을 땡겨주고 이제 추가하면 될 만한 게 일단 야수. 일단 바드. 이거를 결국에는
좀 솜 그 아우솔로 바꾸는 게 나을 듯. 어차피 효진 저거 크게는 의미는 없거든요. 럭스한테 들고 있는 거 나중에 가면 결국 힘이 빠지니까 복원이랑 대천사랑 해가지고 옮겨주는 게 맞긴 해. 여기가 이제 용 전부 다 2성 찍어오면은 제가 진짜 충분히 질 수도 있어요.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니 전혀 안 질 것 같은데. 일단 뭐 도장? 어! 일깨우는 자 먹자. 일깨우는 자 먹자. 일깨우는 자 먹자. 어우 하마토마 놓칠 뻔. 염염이 일단 써. 돈만 나와. 아우솔. 아우솔 나왔다. 일단 아우솔 넣을까? 8별 자석 제거기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일깨우는 자 근데 하나 더 넣으면 좋긴 해. 여기도 8별 대신에 여기는 럭스한테 그대로 템이 들어가있고 자석 제거기가 없어가지고 난 옮겨줬거든? 아 나이스. 앞라인 밀어붙이죠. 결국에 뭐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나이스. 딱! 딱 두 번만 더 이기면은 전승 우승일 것 같은데? 아우솔 2성까지만 상남자 특 견제하남. 나이스. 아 아이템 하나가 괜찮아? 근데 이렇게 가도 돼? 이제 이렇게 쓰다가 덱을 바꿔도 돼요. 뭐냐면은 지금 필요 없는 게 바로스 니달리 좀 의미 없거든? 바로스 니달리만 테라로 바꿔줘도 돼. 템 바꿔주면서. 근데 뭐 굳이 이기면은 안 바꿔줘도 되긴 해. 오케이 일깨우는 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나가 잘 차죠? 그쵸? 잠깐만요. 그쵸? 아니 쉬운 왜 이렇게 세냐? 아니 뭐지? 아 전승 우승이네. 아 내 전승 우승! 가드 나이스. 아 여는 좋아요. 아 야 전승 아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여기? 이게 8별 유지하는 게 나쁘지가 않은 게 주문력이 높아서 아우솔이 세거든? 진 거 너무 아까운데? 아니 이거를 간을 졸인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거는 COU 삼성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다 팔고 아우솔 삼성 같은 거 놀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죠. 오케이 앞라인 든든하고 진짜 1코 챔피언들 부질없다 뭔가.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또 얘한테는 줘! 얘! 아니 내 전승 우승! 무슨 짓이야 이게. 아 심리전이네. 오케이 그래도 지크까지 달아놨거든. 내가 여기 상대방보다 거시기한게 바로스를 안 키운게 조금 그렇긴 하다. 근데 바로스 키울 필요도 없긴 해. 아니 이렇게 밥인데 아까 어떻게 졌냐. 진짜 전투구도를 얼마나 못 싸운 거야. 아 아니야 너무 아까운데. 자 이상으로 빠른 판단 별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스 깨봉.